찾아뇨. 나 잡아봐라. 아이, 장난꾸러기. 거기 있어. 우와, 드디어 마음을 받아줬나 봐. 축하해. 청설모 수컷의 영역에 누군가 나타났어. 바로 암컷 청설모. 아이, 어쩌지? 긴장하는 수컷 청설모. 나 괜찮나? 털이 삐지지는 않았나? 미리 좀 다듬을걸. 암컷은 수컷의 몸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이곳까지 찾아온 거야. 어휴, 그런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용기를 내서 다가서라고. 참다 못한 암컷이 먼저 수컷에게 다가가. 가까이서 보니까 내 스타일이야. 수염도 멋지고 너도 잘생겼다. 그래? 그럼 우리 사귈래? 그래. 청설모는 좋겠다. 나도 댕순이가 보고 싶어. 어? 댕순이? 너 여자친구 없잖아. 그걸 꼭 밝혀야 되겠니? 쫓고 또 쫓고. 이제 수컷 청설모가 더 적극적이야. 수컷 청설모는 암컷에게 잘 보이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온갖 과시행동을 하지. 여보, 청설모도 결혼에 성공했대요. 그래?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사랑의 계절 봄! 다람쥐 부부의 사랑도 더욱 무르익고, 이제 서로의 짝을 위해 더욱더 열심히 먹이를 모아야 돼. 우와, 드디어 찾았다! 우리 예쁘리 갖다 줘야지. 청설모 부부도, 다람쥐 부부도, 모두 행복하게 살길 바래! 등판! 댕댕소 입전! 우와! 흥흥! 마롱! 우와! 댕댕소를 권하게 하다니! 돌진! 내 뿔! 오늘의 방당 랭킹! 동물세계 최고의 뿔을 찾아라! 먼저 3위! 뿔이 멋진 곤충 장수풍뎅이! 뿔로 상대적을 번쩍! 들배지기는 기본이죠. 곤충세계 천하장사로 통하는 장수풍뎅이가 3위! 2위! 2위는 앞에 보이는 것 뭐든지 들이받는다는 콧불쏘! 콧불쏘의 뿔은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죠. 네! 대망의 1위는 말코 손바닥 사슴! 북아메리카 등지에 살고 있는 말코 손바닥 사슴은 손바닥을 쫙 펼쳐놓은 모양의 커다란 뿔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컷만 뿔이 생긴다고 합니다. 뿔과 뿔 사이의 너비가 1.5m나 된다고 하니, 와, 정말 대단하죠? 말코 손바닥 사슴! 당신을 최고의 뿔을 가진 동물로 임명합니다. 이제부터 난 슈퍼 댕댕!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나 슈퍼 댕댕을 불러달라고! 장지가 필요하다고? 자, 여기. 고마워. 언제든 필요할 때 불러달라고. 마르다. 짱! 시원한 물! 언제든 필요할 땐 이 슈퍼 댕댕을 불러달라고! 우와,
슈퍼댕댕이 있으니까 정말 좋다. 아, 그럼 그럼. 힘들다. 슈퍼댕댕은 뭐 하지? 설마 나보고 저거 준다는 거 아니겠지? 슈퍼댕댕! 그 이후로 슈퍼댕댕을 본 자는 아무도 없었다.